안녕하십니까. 엑소워크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늘 6월 2일 날, 저희 쿠시로 4.6이죠. 아, 강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후나또죠. 여기는 이와떼현입니다. 이와떼현의 오후나또까지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아, 계속 일본이 지금, 아, 이게 이 도쿄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쿠시로라든지 홋카이도에 뭐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죠. 거의 그 홋카이도에 네모로 쿠시로 뭐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스라츠 루모이 계속 지금 홋카이도에서 연발 지진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와떼현의 이 오후나토까지 4.4 강진입니다. 지금 남태평양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 파피안뉴기니에서 지금 또 이게 6월 2일인가요? 아, 여기는 파피안뉴기니니까 파피안뉴기니 쪽에 아, 비스마르크 씨라고 여기서도 이 비스마르크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강 대지진이 날 때에 이 비스마르크 시에서도 자주 지진이 났었습니다. 보시면 6월 2일 날 오전 6시 40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스마르크 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일본의 강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얄티 제도 또 지진이 났죠. 오늘 6월, 지금 6월 2일 날다 보는 겁니다. 아, 뉴질랜드 지진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야기현에서 지진 난 거죠. 보시면 6월 2일이죠. 여기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바누아투 쪽은 지진이 지금, 잠시만요. 로얄티죠. 없지만, 아,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5월 31일 날 지금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강진 나고, 지금 일주일을 한번 볼까요? 일주일 정도의 지금 지진을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저기 지진 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에 계속 지금 뉴질랜드를 일주일 동안 치고 있는 게 보이죠? 보시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을 보니까 뉴질랜드 5월 31일 지진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뉴질랜드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또 캐르마덴 뉴질랜드 5월 30일. 아, 이거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피지 6월 1일. 그리고 5월 27일 피지. 그 다음에 5월 역시 27일 피지. 31일 통가. 아, 28일 통가. 30일 피지, 여긴 바누아투 로얄티인가요? 바누아투죠? 5월 28일, 포트빌라 수도. 아, 계속해가지고 지금 바누아투 또 낮죠? 4.4, 6월 1일 어제. 여기는 어디죠? 여기도 바누아투네요. 아, 5월 27일 5.2. 여기도 바누아투. 아,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본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남태평양에서 지금 보시면은, 뉴질랜드부터 이 바누아투, 통가, 피지까지 전체적으로 그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치고 있는 건데 지금 바누아투 쪽에서 로얄티하고 그다음에 피지, 통가,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지금 치고 있으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알래스카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 5월 31일 날, 아, 이게 참, 글쎄요. 어쨌든, 일본에, 물론 일본인들이 그런 게는 있지만, 그래도, 아,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사실 걱정은 됩니다. 지금, 아, 큰 지진 날것 같아요. 정말, 일본에. 물론, 일본이 아니라, 칠레나 미국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봤을 때.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다 봤을 때, 일본일 확률이 한 65%? 나머지 한 35%는 미국 아니면 칠레.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칠레라든지, 미국 쪽에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보십시오. 이 칠레 쪽에 지금, 아,
이게 나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 칠레 아르헨티나인가요? 여기는 아르헨티나 5.0, 6월 1일 어제입니다. 칠레 같은데 여기가 여기 칠레 4.5, 칠레 이게 다 칠레입니다. 아, 이 페루 쪽 여기는 어디죠? 이게 칠레인가 여기도? 여기 페루.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항상 얘기했던 이 라인이 또 움직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겁니다. 이쪽 라인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일본한테 안 좋은 거예요. 요 라인. 제가 항상 그 데이터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라인이죠. Southern East Pacific Rise. 이 라인에서 지금 5월 31일 날5.3 강진, 그다음에 또 Southern East Pacific Rise 또 6월 1일 어제. 아,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거. 5월 3 Southern East Pacific Rise. 이쪽에 지진 날때 강, 그 일본의 강진이 많았단 말입니다. 물론 일본만이 아니라 칠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네바다 이쪽이요. 네바다 아니면 미국은 난다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네바다, 오리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그 오리곤 쪽도 좀 지진들이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반복되는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진은 반복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경고하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나면은 뭐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십만 명씩 사망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고를 좀더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본 쪽에 이게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지금도 사실 미국 쪽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미국 쪽도 지금 보면은 특히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내륙 지진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 이쪽 라인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여기죠. 여기가 지금 4.9가 이게 지금 걸린 걸립니다. 지금 걸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큰 지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과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래스카 쪽 이거 6.1 포함된 거죠. 5월 30일.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샌 안드레아스라든지 그 오리곤, 그 다음에 네바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지진 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빨간색이 지금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진, 아르헨티나, 페루 이쪽에 저기 그 다음에 어디죠? 칠레. 이 중미 쪽도 니카라과라든지 이쪽은 온드라스 이쪽도 지금 굉장히 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태평양 쪽도 일주일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지금 시츄에이션인데, 아, 지금 일본 쪽은 뭐 이걸 보, 이건 대륙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 대륙이잖아요. 알래스카, 알리산 열도.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미국, 이큰 미국, 중미 전체, 남미 전체인데 남태평양 전 일본은 그냥 하나가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65%를 일본의 지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확률을 보시면은 이건 대륙으로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남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 그 다음에 1번 지금 저 숫자를 보십시오. 1번은 알리산 열도의 그 수많은 그 알래스카의 그큰 지역들, 쿠릴 열도 거의 포함해서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뭡니까? 2번은 지금 미국의 그큰 대륙이 전체적인 거고요. 3번은 뭐예요? 중미, 온두라스, 니카라가 뭐 저기 어디죠? 또뭐 저기 과테말라 다 포함된 국가들. 4번은 뭡니까? 남미 전체 국가인데. 남태평양은 5번은 남태평양 전체 국가. 근데 지금 6번이 일본 하나네. 일본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 많은 큰 지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하나의 국가가 저 모든 그 지금 대륙에서의 움직임을 거의 지금 이래 무슨 일본이 무슨 중국처럼 이렇게 크다면은 보십시오. 중국도 지금 심각하긴 하지만 중국은 워낙 큰 국가니까. 물론 중국도 위험합니다, 최근에. 아, 또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지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왕 말이 길어졌으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창조주를 예수님을 믿는 거고,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럼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어떠한 일본의 어떤 위기, 도쿄올림픽부터 전반적인 위기들은, 그리고 왜 일본이 불의고리 라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험한 국가냐? 일본이 그동안 잘못된 행동들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불의고리 속에서도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이 일본한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불의고리 라인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 인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고리 라인에 국가 속한 일본이라 하더라도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위기로 안 동일본 대치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리고 조금도 회개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핵무기나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뭐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제가 창조주를 하더라도 용서 안할것 같아요. 일본은 정말 제가 창조주인데, 일본을 만약에 제가 여기 전 인류를 제가 만든 창조주, 근데 일본과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지도 않지. 예? 거기다가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지.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일본한테 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2021년으로 보는 거. 그렇게 또 실제 보이고요. 회개하십시오. 일본은 제가 뭐 저처럼 같은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진 않아요. 저도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무슨 뭐 저는 사주팔자라든지 막 그런 거 굉장히 깊이 심도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예 거기에. 지금은 거듭나서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들 일본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시면.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